아, 좋아. 아, 좀 못 가네. 환경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많은 시청. 아, 목소리 좀 더 크게 해주세요. 환경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중간에 네. 댓글 보셨어요? 어떤 댓글이? 아니, 제주도에서는 네. 2016년부터 네. 대형마트나 중소마트에 자율 포장대랑 종이박스 자체가 없대요. 아, 이거 알고 있었죠. 알고 있고 네, 온라인상으로도 기사 뜬 거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가서 직접 와서 확인해보면 어떨까. 제주도 직접 가요? 가면 안 돼요? 아, 갈 수 있죠. 시간이 좀 안 됐어가지고. 아니요, 왜 당일로 갔다 왔는데? 가면 거기 가는데 그거 어떻게 당일 찍으라고 그걸? 1박 2일로는 안 보내주실 것 같아요. 아, 저는 1박 2일로 같이 갈 생각이 없어요. 마트 몇 군데 가실 건데? 되도록 많이 다녀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중소마트랑 대형마트 대형마트랑 몇 군데 나눠서 가보면 좋긴 좋겠네. 저희가 네,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렇죠. 못 보신 이제 육지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한번 네, 저희가 직접 가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네, 그럼 전 한번 관약 여쭤보고 네. 숫자 한번 올려. 하지 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환경부 대변인실 김영원 중원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이른 새벽에 3, 2, 1 제주도가 네, 청주국제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지은겸 전문위원님을 제주공항에서 보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 드디어 만나네, 드디어. 네? 저희가 이제 출발 마트로 한번,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남녀마트라고 있거든요. 남녀마트. 네, 거기 마트부터 한번 네. 가볼까 봐요. 남녀마트가 어떤데요? 거기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여기가 이제 바로 제주도에 있는 남녀마트입니다. 남녀마트 한번 들어가 보시죠. 거의 대부분 계산해서 자율 포장대는 원래 계산대 밖에 있거든요. 저 혹시 여기 자율 포장대는 따로 없나요? 네, 아, 없어요. 아. 박스 포장도 그러면? 박스 포장 같은 게 없어요. 아. 사실은 박스는 가져가실 수는 있는데 네. 물건은 다 먹으실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리얼인데 뭔 얘기? 이제 우리가 가볼 곳은 어디죠? 지금 이제 가볼 곳은 대형마트. 평소에 장 많이 보시죠? 근데 뭐 애들 먹을 거 위주로 항상 헝그리 하셔가지고 먹을 거 많이 사실 것 같아요. 맞아. 일단 먹고 할까? 네? 지금 9시 48분인데? 아침 먹어요? 그럼 삼시세끼 제주도 다 먹겠네? 진짜 여기 자율 포장대 와 보니까 판 종이 박스도 아예 여기는 정말 제주도는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 계산대. 셀프 계산대 가 보면 이렇게 장바구니 따로 팔거든요. 저희 이제 어디로 가죠? 이제 롯데마트. 여기가 원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자율 포장대 자체가 아예 없어. 없어. 저희가 말했던 그 날짜 맞죠? 2016년 맞아요. 9월 19일부터 아예 종이 박스 무상 제공이 아예 중단된 거예요. 없네. 없어. 지금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자율 포장대 자체가 없어요. 없고. 그럼 일단 한번 제가 물어볼까? 혹시 모르니까. 네, 여기 저 혹시 여기 자율 포장대는 따로 없나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상자도 아예 없어요? 네. 그럼 다들 장바구니만 들고 오신 거예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야, 이제 롯데마트까지 다 봤네요, 그죠? 그러면 대형마트는 이제 이마트랑 롯데마트 두 개 다 본 거고 이제 마지막 코스인 이제 하나로마트. 먹구름 사이로 해가 뜨고 있네요.
하품을 몇 번인지 모르겠어. 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 마트인 농협 하나로마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있네. 아, 저 앞에 있다. 있어. 원래 여기가 이제 자율 포장대였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종이박스 무상 제공 중단. 근데 사실 저희가 이분들 얘기를 한번 실제로 들어보고는 참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계산하는 쪽에 한번 가볼까 봐요. 아, 저기 앞에 계신 분 뜰차 두고 오시면 한번 이분 한번 섭외해볼까요? 저는 이제 2년 반 정도 됐어요. 저 내려왔을 때는 뭐 박스도 없고 자율 포장대도 없고 해서 체류도는 뭐 이런 거 없다 해서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적응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장바구니 들고 다니고. 클린하우스라고 동네마다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 물리리 배출을 해야 되고 요일별로 또 배출해야 되는 것도 달라요. 뭐 월수금은 플라스틱이라든지 목요일은 비닐이라든지. 여기가 중문동 재활용 도움센터인 것 같은데.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아, 환경부에서 나왔는데요. 제주도에만 있는 게 재활용 센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지만 시간 괜찮으시면 짧게 한번 좀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분리수거를 다 하는 거네. 클린하우스에요, 클린하우스. 거기에 이제 일반 주민들, 그, 여러가지 재활용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마다 이런 걸, 이런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이 기계는 이거 빈병. 빈병 넣는 거죠? 예, 빈병 수거함이거든요, 이거.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 영수 나와요. 여기 이제, 여기 영수 나오면, 그 영수 갖고 와서 돈을 하고 환불을 해가는데. 이건 또 폐 농약 또 이렇게 따로 버리는 건가 보네. 폐 농약 요일 배출을 하는데 그걸 조금 완화했다. 처음에는 딱 올라왔으면 건드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너무 사람이 불편하니까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세요. 아, 지금 그거 하는 거야 또? 네. 아, 갑자기 또. 흑인이 먹으러 가셔야 돼. 흑돼지.